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능학 의사 박효진입니다. 오늘날 주제는 피부 노화를 막고 싶으면 이것을 먹지 말아라 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일단은 이제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이걸 안 먹었어요. 이걸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니까 피부가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잡히지가 않아요. 여기 팔도 마찬가지고 잡히지가 않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피부 노화를 유발시키는 거는 이제 과당입니다. 프룩토즈. 여러분들 이제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뭐 미용을 위해서 과일 주스를 매일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과당에 대한 것은 사실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원리가 어떻게 되고 뭐 연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이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이제 피부나 인대 뭐 이런 거를 구성하는 콜라겐과 결합을 해가지고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최종 당화산물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노화도 촉진하고 염증도 일으키고 피부 노화도 일으키거든요. 이런 최종 당화산물을 안 만들기 위해서 당을 줄여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포도당보다 과당이 노화를 연구에 의하면 한 7배 정도 더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7배면 야채는 괜찮은데 단 과일을 맨날 갈아 먹거나 매일 먹는 거는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쥐에게도 실험을 했는데 쥐에게 과당을 많이 먹거나 이제 주사를 했더니 피부 노화가 진행이 빨리 됐다, 그것도 포도당보다는 7배가 더 많이 됐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넛이나 콜라 같은 것도 안 좋은 음식이지만 이런 것들은 포도당이거든요. 근데 이걸 끊고 과일을 먹게 되면 더 노화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당 다음으로 피부 노화를 유발시키는 게 우당입니다. 갈락토지라고 그러죠. 단백질 원이라고 생각해서 우유를 일부러 먹는 분들도 있는데 우유를 먹어도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피부가 좀 젊거나 피부에 주름이 없는 경우가 많고 비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피부의 노화도가 조금 더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아무리 좋은 크림이나 좋은 화장품을 써도 안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콜라겐이 안에서 나쁜 거를 먹으면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일 주스, 우유, 꿀, 설탕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은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과당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과일과 꿀 속에 존재하는 가장 당 중에서 단맛이 센 높은 그런 설탕의 구성단이고요. 유당이라고 하는 갈락토즈는 포도당과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과당은 혈당을 많이 올리기도 하지만 또 요산 수치도 올립니다. 근데 요산이 높은 게 오래 지속이 되면은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발병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VLDL 같은 것도 올라가고 중성지방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올라갑니다. 예전에 제가 과일을 취하지 않는 알코올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다음에 과일을 많이 먹으면은 포만감이 실제로 별로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이어트에 이제 안 좋은 면이고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렙틴 호르몬 저항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장에 이제 나쁜 박테리아들이 증식이 돼가지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올 수 있는데 과당이 이런 박테리아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피부 노화도 올 수 있고요. 이제 과당 다음으로 피부 노화를 진행시키는 게 유당인데 유당도 콜라겐들 몸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최종 당화산물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쥐에게도 유당을 주입했더니 피부가 얇아지고 털도 굉장히 얇아지고 피부의 수분 함유량도 적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경계가 안 좋아지고 항산화 작용이 떨어지고 면역 반응이 떨어진다고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이미 이제 연구가 많이 돼 있죠. 이것도 이제 논문으로 2020년도니까 최근 논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과당에 대한 거는 아까 얘기한 어떤 피부 노화 외에도 뼈의 콜라겐에도 영향을 줘서 뼈도 나빠진다고 나와 있고 피부의 탄력성과 부드러운 정도도 낮춘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당화 반응을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최종 당화산물을 많이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옛날에 1998년도에 쓰여진 논문도 있는데 과당을 먹은 쥐들이 당화 흡수가 높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과일을 많이 먹는 거를 피하자. 그 다음에 유당도 좀 피하자.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아까 얘기했던 과당, 유당, 설탕 이런 걸 최대한 줄이시고 안 좋은 식물성 기름들 있잖아요. 뭐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팜유 뭐 이런 식물성 기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을 좀 충분히 드시고 좋은 지방들 뭐 들기름, 아마씨유, 생선유, 뭐 아보카도유,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이런 걸 많이 드시면 이제 피부에 도움이 되고요. 좋은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먹는 것도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이어트 하면은 당연히 피부가 주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요 두 가지를 피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서 늘어지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